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고 바닥에는 낙엽들이 떨어지고 쌓이기 시작했다. 오늘은 그동안 귀찮아서 밀어왔던 이 낙엽들을 싹 다 쓸어야겠다.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. 전원주택에 살면 내 집 앞은 내 손으로 치워야 한다.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운동하는 셈 치고 그냥 한다. 이거부터 쓸어내고선 그거 했어, 밑에 거 했어야 되는데. 바보다, 바보. 다시 담장 밖으로 낙엽이 쏟아진다. 아까 쓸었던 그 자리를 또다시 쓸어낸다. 얼추 다 쓸었다. 이제 담기만 하면 된다. 장갑 어디다 놨지?
일어났던 청소를 한 번에 하다 보니 낙엽이 포대자루 하나를 가득 채워버렸다. 이렇게 우리 집 담벼락은 아까보다 깨끗해지게 되었다. 물론 좀 더 청소를 해야겠지만. 그렇게 쓸었는데 아직도 나무는 많은 나뭇잎들을 달고 있다. 이 많은 잎들이 전부 다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이런 옌벽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다. 날씨가 추워진다면 바람이 불 것이고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나뭇잎들은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. 이 나무에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, 그 잎새가 떨어질 때쯤엔 나도 배고파. 푸짐하게 마라탕으로 배를 채우기로 했다. 오추선 먹으려고. 열심히 쓸면서 칼로리를 소모했지만 마라탕 한 그릇과 칼로리를 맞바꾸며 맞바꾼 게 아니라 더 먹은 것 같은데. 노동을 마치고 먹는 밥은 언제나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